바티스트를 뭐지? 그리고 올맨이에요? 아 올맨이 마이크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단입니다. 아, 살롱 노마드는 한 2년 전에 여기서 공연하고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첫 곡은 외란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작은 방이라는 곡인데 둘 다 지난 3월 말에 저희가 발매한 EP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 참고로 제가 이 EP의 CD를 저희 어머님께 전달을 해드렸더니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또 시끄럽나? 이러셨어요. 그럴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전화 오셔가지고. 야이야, 두 번째 곡 와 그래 슬프노?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작은 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작은 방이었고요.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요즘 신곡으로 한창 연주, 네, 신곡으로 한창 네, 연주하고 있는 하이컷 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곡으로 한창 연주하고 있는 네, 갈등이라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솔로를 보여주신 우리 키보드의 박은혜입니다. 아하. 네. 계속 할까요? 네, 저희가 이런 팀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막 정신없죠? 막 이렇게 막 엄청 빡셉니다. 네. 다음 곡 할까요, 우리? 우리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저분 오늘 200만 원 내야 됩니다. 네.
즐거우십니까? 네. 네. 아,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기타의 강우석. 그리고 또 기타의 우리 박준형. 베이스의 김서현입니다. 저 뒤에 오늘 200만원 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드럼의 박중희! 여섯 번째 달, 여섯 개의 달의 여섯 번째 달. 키보드의 박은혜! 저는 노래하는 정문식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막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되게 행운이시고, 네.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신곡들을 계속 작업을 좀 해가지고 정식으로 음반으로 발매하기 전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다시 새로운 음반을 또 지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라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 뭐 굳이 구차하게 뭐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거 홍보 안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럼 뭐 어차피 뭐 우리가 굳이 홍보한다고 맨날 시간 맞춰 다 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도 지금 한 두어 분 계시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막 티나게 말씀한 것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오다 가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저쪽에서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Be Love!
need some help. We drink champagne and the dance is loud. Coca-Cola, see you when it goes. She walked.